예. 이제 말일이에요, 이제. 아, 이제 드디어 이제 12월 달 온다. 12월 달 무슨 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다? 구리스마스. 존나 구리니까, 씨발, 개 같은 거. 이제 뭐 크리스마스 뭐 이제 성탄절 뭐 캐럴도 아, 울려 퍼지지 않을 거야, 이제. 우울한 크리스마스야. 얘들아, 크리스마스고 말일이고 튀어나오자, 광화문으로. 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야, 얘들아, 박근혜 때 촛불 든거 기억 안 나냐, 새끼들아? 어? 비겁한 줄 알아라, 새끼들아. 이 비겁한 새끼들아. 자, 풍계리 폭파 쇼 했던 북한. 태풍의 시설 파손되자 복구했답니다. 핵실험장으로 가는 도로 등 보수. 미의 정가에서는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시급. 조 바이든 행정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4년간 공석인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의 임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미국 조회에서 커지고 있다. 예, 여러분. 바이든 된게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득이야. 미국한테는 마이너스지만 우리한테 이득이라고. 봐봐, 이거. 응? 북한 인권부터, 응? 야, 씨, 응? 한국에도 압박을 안 되잖아. 이란 얼마나 좋아. 응? 이 와중에 또 대통령이란 작자는 또 이지랄하고 앉아있어요. 예, 봐봐, 여기 이지랄하는 거 봐라, 이거. 아유, 씨. 잠깐만, 이거는, 내가 이거는, 이거 뭐, 어차피 이거, 이 인간은 뭐, 어차피 표현의 자유야, 난 표현의 자유. 난 지금 표현의 자유야, 이거, 어? 지랄 들어오지 마라. 잠깐만. 어? 아유, 이거 왕이, 어? 그리고 요거, 어? 쩝쩝이. 아유, 꼴보기 싫어. 이 붉은 악마. 아유, 붉은 악마. 붉은 악마 아닙니까? 예, 뭐 이거 보시니까 이거 이제 뭐, 인권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일부가 복구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쇼한 거지. 미국이 다시 북한의 인권을, 예, 이래서 우리한테는 뭐다? 이제, 뭐, 냉면 먹방은 끝났습니다. 예, 이제 뭐또안할 거야. 이제 할 수도 없어. 조 바이든, 예, 우린 뭐, 이제 어차피 이미 된 거잖아. 부정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바이든을 밀어주자. 뭐 이런 내 개인 생각입니다. 뭐 트럼프가 우리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오히려 우리 뭐 국방비나 올릴 생각이나 하고 심지어는 좌파들한테 먹잇감이 되었잖아. 북한 조지는 거는 우리가 예? 여야 할거 없이 남북 할거 없이 아니 그저 좌우 할거 없이 칭찬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봐봐요. 미국에서 이제 왕위가 방한이 맞춰서 이제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답니다. 중국은 6.25전쟁 역사 왜곡을 겨냥, 예? 공산당 선전이 진실을 못 숨긴다. 해리스, 한미 피로 맺은 관계. 오늘도 뭐 한가한데 뭐또 그러나 봅시다. 뭐 태극기 휘날리면 또 보지 뭐, 예? 예, 봐봐. 장진호 70주년 기념일에 우리는 미군과 한국군을 포함해 장진호에서 싸웠던 2만 5천 명의 유엔군을 기린다며 그들의 영웅적 행동에 유한군이 적의 전선을 뚫고 난민 9만 8천 명을 흥단무도에서 대피시킬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난민들. 예. 이 난민들이 이제 뱃돼지 부르니까 이제는 또 이제 또 문재인 좋아요. 북한이 좋아요. 통일이 좋아요. 미친놈들. 야, 이 피난민들 다 니들 아버지야, 이 문빠 새끼들아, 이 도라이들아. 나이 처먹고 좌빨하면 쓰겠냐? 자, 중국 공산당의 선전이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예, 얘기했습니다. 이 정상이지. 뭐, 그 와중에 이지라라고 앉아 있어요. 뭐 가위바위보 하냐? 야, 가위바위보 해? 어? 이겼네 왕이가. 응? 묵찌빠 하는 거야? 가지가지 하고 앉아있다. 아유. 한대 때려, 이 주먹으로, 이씨. 아유, 이런 양반을, 진짜. 아유. 이 양반 뽑고, 첩 뽑고, 지금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들, 응? 어? 뭐, 센통이라고 할순 없고,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어? 투표나 잘하자, 어? 제발 부탁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응? 뭐냐, 방한 일정. 언제 왔다 갔대?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외교회담 24분 지각. 좆밥으로 한 거지.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강경화 오찬. 이 강경화, 이 백발마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예방, 서훈 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강경화 장관 배석. 다 외웠어, 이 쌍놈 거.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만찬. 이거, 이해찬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아. 문정일이, 송영길이, 윤건영이, 이재정이, 예? 이재정이 알죠, 얘. 이 여자, 어? 방정, 이 방정 떠는 여자. 이런 사람들 이름 다 외워놓으십시오. 예, 다음에 안 뽑으면 돼. 예, 뭐 이제 오늘도 뭐 아침 10시 일찍 이제 청소도 하고 이제, 예? 어제 뭐 이게 진짜 흐트러진 그 가게를 좀 다시 또 재정비해야지. 또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예, 해보겠습니다. 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잘 되는 꼬라지를 봐야 내가 또 먹고 살잖아. 감사합니다.